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인공지능 작곡가 보이드를 개발한 안창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인공지능 작곡가, 저는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만든 보이드는 2016년도에 그 1차 버전이 나왔고요. 이번에 네. 2차 버전이 나왔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인간 작곡가의 그 실제 두뇌 활동을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과 딥러닝과 그다음에 작곡 이론들이 결합해서 실제 여러 번 반복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예. 작곡을 만들어내는 곡을 만들어내는 엔진이겠습니다. 네, 이걸 제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인류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의 그 진보는 사실 호기심에 의한 진보가 많습니다. 예. 어떤 필요에 의한 발명보다는요. 그래서 저희 연구도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이거 공대에서 음악을 연구를 해서 어디에 쓸 거니라는 예. 악유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찌됐던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좋아했던 음악에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는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음악과 공학의 결합, 왠지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첫째, 저희가 일단 출발은 좋았었는데요. 네. 저희가 공학에 음악을 접목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음악 이론을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음악 이론을 저희가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편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학에서 도대체 음악을 해서 뭐를 할 거니라는 그러한 편견이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외에도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을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실제 돈이 많이 필요치 않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 똑똑한 머리와, 그렇다고 제가 똑똑한 건 아니고요. 똑똑한 머리와 저희 컴퓨터라는 이 기구만 있으면은 저희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는 구조가 바로 컴퓨터 공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실질적으로 뭐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과제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네. 최근에는 뭐 알파고의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이러한 네. 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최근에는 저희가 따로 펀딩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는 이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름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변경이라기보다는 본인 이름을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초창기에 마치 사람도 이렇게 애가 태어나기 전에 예명을 지어주듯이 태명처럼 예. 네. 저희가 일단 처음엔 좋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 보이드라는 태명을 지어줬었는데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태명이 세상에 사실 나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명보다는 일단 활동을 할 때는 일단 본인의 이름인 이봄을 찾자. 네. 그 이봄에 대한 이름들은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앨범이 두 번째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곡들이 수록돼 있나요? 예, 저희가 두 곡을 수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Song of Spring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This Spring, 그러니까 뉴에이지 스타일의 두 곡을 저희가 수록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차, 작년에 저희가 앨범을 냈을 때는 과연 인공지능이 음악이라는 아주 미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시도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앨범은 그렇다면 음악을 넘어서 가지고 사람의 감성까지 터치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인공지능이 예. 그러한데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장르도 가능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인공지능이 자체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에 내가 좋아하는 다른 장르, 현재는 지금 이번에 뉴에이지 스타일 곡들이 좀 학습이 되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재즈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재즈와 클래식의 도메인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작곡 이론들이 조금만 추가가 되면은 얼마든지 다른 분야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난 앨범과 이번 앨범의 반응, 좀 차이가 있었나요? 지난 앨범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걸 테스트해본 결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아 그 정도였었는데요. 예. 이번 앨범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목에 좀 감성이 부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봄, 네. 봄이라는 이러한 그 감성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 같다. 뭐 괜찮다라는 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완벽한 인공지능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사실 완벽이라는, 예술 분야에서 완벽이라는 게 사실 이게 맞진 않는 단어이긴 예. 합니다. 네. 그래서 완벽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그 창작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멜로디를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작곡가로서의 조금 그럴듯해지기 위해서는 그 멜로디에 어울리는 연주 스타일이라든가 예. 그 멜로디를 어떤 악기를 연주하면 정말 괜찮게 연주가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스스로 편곡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아마 좀 더 그럴듯한 인공지능이 될 거고요. 현재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 착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작곡 또 바둑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젠 채용까지 AI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GIST에서 진행 중인 다른 인공지능 연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또 다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딥스타일이라는 엔진이 있는데요. 예. 특정 화가의 화풍을 학습을 해서 어떤 대상 이미지에 이제 다시 입혀주는 그러한 엔진인데요. 저희도 이거하고 뭐 비슷하진 않지만 예. 많은 개체들을 캔버스 위에 뿌려가지고 이 캔버스 위에 많은 개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준다. 어떤 대상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그려준다. 또는 특정 화가의 스타일을 따라서 이렇게 모방을 해서 그려주는 그런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기존의 것과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많은 그 캔버스 위에 많은 개체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 그려지는 것 자체도 예술적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수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이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지자체 또는 대학들에서 막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실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서비스에 이렇게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뭐 스마트라는 옷을 입고 사실은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있는 형국이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로 아무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인류의 어떤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4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그 뭐 기획이라든지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게 뭘까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아마 4차 산업을 누가 과연 열어젖힐까라고 보게 되면 예. 아마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미래를 네. 준비하고 있는 지금 교육받고 있는 친구들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관점에서는 당연히 교육이겠죠. 근데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일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창의적인 교육, 창조적 교육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차근차근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모든 대학들이나 지자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자, 인재를 길러내는 측면에서 아마 많은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들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저희 광주과기원도 이제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하반기부터 런칭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길게 봤을 땐 교육이고요. 짧게 봤을 때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아마 저희 광주 또는 이 전남을 인공지능의 혁신의 그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예. 창조도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창조도시라는 게 어떤 그 창업의 도시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광주와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저희 광주 전남에 와가지고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이렇게 펴서 상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아마 그러한 구조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정부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끝으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뭐 다들 인공지능 하는데요. 저는 예. 사실 넥스트 인공지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사람과 비슷해지려면 지금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보면서 학습을 해서 뭔가를 해내는 이러한 인공지능은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이제 그거를 창의지능이라고 부르고요. 예. 아마 그 일환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연구처럼 보이지만 음악도 하고 이제 미술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음악 미술을 넘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미래를 위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데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연구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연구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